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이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이고,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므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가 되죠.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 재산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란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상속도 뭐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등기의 말소 등기에 있어야 저당권 소멸한다. X입니다. 이거 부정성이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권리인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되는 순간 저당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어야 되므로 3번도 뭐죠? X죠.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요 A라는 건물에 뭐가 있냐면 등기부가 있어요. 근데 건물을 철거하고 또다시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요 건물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A 건물에 등기부가 남아있는데 요거를 또 쓸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실에 관한 사항이죠. 다시 말하면 권리에 관한 무효인 등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사실에 관한 무효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기존 건물 멸실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5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5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5. 소멸시에 걸리는 권리는 뭐죠?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에 걸리죠.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 따라서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입니다.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뭐죠? 소멸되니까요.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 기간의 만료는 사건이죠. 시간의 경과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따라서 기간의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혼동이죠. 동일한 주체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합니다. 예외가 있죠.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는데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뭘 받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전세권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데 만약에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전세권인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자고요. 5번. 갑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죠. 그러면 요 토지에 1순위로서 을이 뭘 갖게 있어요? 지상권을 갖게 됐고요. 2순위로서 병이 뭘 갖게 됐어요? 저당권을 갖게 된 상태잖아요. 그죠?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겠죠. 그죠?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병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요 병 저당권은 소멸해야 되겠죠? 왜요? 얘보다 후순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 뭐가요? 제3자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따라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된다. 왜냐하면 병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 권리가 없고요. 병에 뭐가요?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제 점유권입니다. 1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따라서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죠?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자와 뭐에 관한 문제냐면 회복자에 관한 문제죠.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게 된 사람만을 말한다. 왜냐하면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뭔가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은 임차권이면 임대차의 규정이, 전세권이면 뭐죠?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유치권이면 뭐죠?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가 되는 건 세 가지죠.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첫째,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차임이나 지료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용이익도 뭐죠? 과실이니까.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끝이죠. 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이 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선의이고 엔드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면 된다. 항상 조심할 것은 여기서 뭐죠? 엔드와 또는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점유자가 점유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단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필요비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유익비의 경우에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존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지출 비용이나 또는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유익배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냐면 허용할 수가 있다. 법원이 한 달 후에 줘라 또는 두 달 후에 줘라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간단하죠, 그죠? 이것도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타이트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빌린 거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뭐죠? 타주 점유고요.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타주 점유라면 뭐죠? 전부죠. 현존 얘기를 하면 뭐에 돼요? 선의 이고 앤드 무슨 점유에 돼요? 자주 점유에 되므로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4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조심할 것은 언제부터죠? 소 재기시부터 악의 점유를 본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한다. 왜요?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뭐죠?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넘기셔서 2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X.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를 이유로 근거를 두고 있죠. 2번. 점유자의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주장이 깨진다. X죠. 자주점유는 뭐 봐야 돼요?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입증할 필요 없는 점유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주점유 주장이 뭐 되진 않아 깨지지는 않습니다.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X죠. 선의이고 뭐 해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현존 이익이죠. 4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여기입니다.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대가를 뭐 해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보상해야 되려면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옆집에 고양이를 훔쳐왔어요. 훔쳐왔으면 저는 뭐죠? 악의 점유자인데 옆집 고양이가 뭘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 몇 마리요? 5마리. 그럼 저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새끼 5마리를 뭐죠?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새끼 낳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과실로 새끼 2마리가 죽었다면 그때는 새끼 2마리에 대해서 대가라도 뭐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노력을 다 했어요.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끼 고양이가 2마리가 죽었다면 저에게는 뭐가 없어요? 과실이 없으니까 그때는 대가를 뭐 할 필요 없죠? 보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추정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죠. 일단 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취득쇼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20년 점유하고 있는 상태면 뭐 할 수 있죠? 취득쇼 할 수가 있는데 요 취득쇼 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이고 평온하고 뭐 해야 되냐면 공유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이 일 필요는 없고 악이어도 뭐죠?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 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17년 동안 갑이 점유를 했고요. 을이 그것을 승계해서 3년을 추가로 점유했는데 을은 선이고요. 갑이 악이에요. 그럼 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점유 3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주장해서 20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뭐죠?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가 되니까 을은 악의 몇 년이 돼요? 20년이 되는 거죠. 그럼 을은 선의의 3년을 주장하거나 악의 20년을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을이 판단해 보니까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악의 20년을 주장하는 게 을에게 유리해요. 그잖아요.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득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재판이라는 게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만약에 악의 20년 주장했다가 취득쇼를 못하면요. 땅을 못 뺏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년 동안 지료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차라리 몇 년을 주장해야 돼요? 선의의 3년을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땅을 못 뺏긴 하겠지만 뭐는 안 내도 돼요? 지료를 안 내도 되는 거죠. 무뚝대고 악의 20년 주장했다가 뭘 못하면요? 취득시효를 못하면 땅을 뺏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지료를 내야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뭐에 대해 신중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하면 되고요. 뭘 필요 없어요? 선의일 필요도 없고 무관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권을 인정할 수가 있고요. 인정하고 조심할 것은 선택에 신중해야 되고 왜냐하면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지료를 몽창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3번입니다. 점유권, 아유, 왜 3자 들었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책에 제 이름이 바뀌었네, 그죠? 보셨어요? 안녕, 한이로 돼 있네. 안녕, 한. 제가 그 참 재밌는 게, 안녕, 찬이라고 이렇게 써도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걸 안영환으로 있는 분이 가끔 있어요. 안영환. 제가 은행에 한번 갔더니 제가 이렇게 정확히 썼거든요. 근데 이 아가씨가 저를 바꿔주세요. 안영환으로 접으면서 안영환 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 안영환 씨! 안영환 씨! 근데 안영환은 처음 보는데 3번입니다. 이것도 3자가 편집하는 과정에 중간에 껴든 것 같은데, 그죠? 점유권에 관한 기술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죠. 기억나시나요? 점유권과 본권은 뭐죠? 별개의 문제다. 또 표정들이 또 쌓이셨어. 기억나실 거예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만약에
침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임도해준 후에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했냐면 취소를 했다면, 물론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해서는 뭐죠?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므로.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뭐 합니까? 패소하게 된다. 이때 갑이 판사에게 어차피 내 거니까 이거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사는 뭐만 가지고 판단해 줘야 돼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고요. 뭐는 고려하면 안 됩니까? 소유권은 고려해 주지 않으므로 갑은 뭐죠? 재판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패소할 수밖에 없다. 기억나시죠? 그죠? 1번이 답이죠. 참 쉽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언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항상 2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봐야 돼요. 무과실이죠. 점유자는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는다. 뭐는 추정되지 않아요? 무과실. 그래서 항상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예요? 추정하고요.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뭐죠?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무슨 말이죠? 간접 점유자라는 얘기니까 맞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네요. 2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뭐 설명 드릴 것도 없습니다. 3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죠? 추정을 하고요. 4번. 아기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또 나왔네. 그죠? 아기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것이란 반환해야 되고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만 뭘 변상해 줍니까? 대가를 변상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4번 뭐죠? 4번이 되죠.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점의 점유를 아울러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5번입니다. 갑은 X,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권을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인도를 받았는데 그 매매가 무효라면 이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뭐죠? 돌려주게 되는 사람이니까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 뭐가 돼요? 적용이 되는 거죠. 옳은 겁니다. 1번. 을이 아기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 인정된다. X. 2번. 선이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선악불문하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뭘 했어요?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선의 점유자는 목적물을 뭐 하게 돼요? 사용 수익한 것이 되고, 사용 수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라는 거죠? 과실을 수취한 거니까 필요비 상환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익이 현전하는 경우에 회복 점유자는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죠. 5번,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한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X인데 점유자는 비용을 언제 청구하냐면요, 반환 시 청구해요. 언제? 반환 시. 따라서 필요비도 반환할 때 청구하고 유익비도 뭐죠? 반환할 때 청구하니까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점은 뭐죠? X가 됩니다. 6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보시면 느낌 오시나요? 오늘 거의 비슷한 문제가 뭐죠? 반복적이죠. 특히 점유권의 경우는 문제가 복잡한 듯 하지만 결국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여기로 문제가 어떻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 점유자.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말은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라는 얘기죠. 타주면 뭐예요? 전부니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맞는 점유죠.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 인정된다. 맞고요. 4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 기간 허율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요? 유익비에 대해서죠.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을 허여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악의 점유자가 또 나옵니다.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작년도 문제가 나오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5.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요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이해하죠.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이익이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는 건 뭐죠? 유익비죠. 필요비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 질문은 결국 뭐 어떻게 해야 맞는 거죠? 필요비를 유익비로 바꿔야 맞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 점유자죠. 타주 점유면 어떻게 해요? 전부니까. 선행 경우에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초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드리긴 하지만 요게 전부입니다. 그죠? 요게 전부고 타이트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유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1번에서 상린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1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1번은 뭐죠? 5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맞는 질문. 이런 건 뭐죠?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3번 토지 소유자는 처마 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과 5번이죠. 실제로 그 일본에서 나오는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경계에다가 담을 철조망을 설치하려고 해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설치 비용은 절반씩 2분의 1씩 부담하게 되고요.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액을 분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담을 만드는데 거기다 갑자기 CCTV를 달자요. CCTV는 뭐죠? 달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면 되고요. 네 번째 경계 담이 있는데 누가 소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불명인 경우에는 1번이죠. 공인 곳을 뭐합니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세요. 그죠? 설치 비용은 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로, 특수시설은 어떻게 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용 부담, 소유가 자,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죠? 공유인 곳을 뭐죠? 추정한다죠. 4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맞는 질문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5번.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X입니다. 협력을 해야 되고요. 설치 비용은 뭐죠?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넘어서 2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의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X죠. 오히려 뭐가요? 측량 비용이 면적의 비율에 부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죠?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고 1번이 답입니다. 2번 설명 드릴 겁니다.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뭐죠? 특수시설입니다. 특수시설은 하고 싶은 놈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4번은 읽어보지 않을 겁니다.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5번 지문의 취지는 뭐냐면 상린 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토지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지상권자에게도 전세권자에게도 임차권자에게도 뭐가 됩니까? 적용이 된다는 취지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과 관련된 중요한 거죠. 자, 상린관계에 관한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죠. 개념이죠. 공로를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놓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손해가 있다면요,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다 살을 붙이면 되죠. 첫째,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를 출입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로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 난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될 수가 없고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됩니다. 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하지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미래 용도는 도로법을 결정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죠. 첫째,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것들 중에 금반원 원칙에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돈 달라고 지나가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한 요 맹지가 된 경우를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우리 판례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까지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번 질문 보시면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내 통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이거죠. 분할로 인해서 뭐가 된 거죠? 맹지가 된 경우죠. 이때는 뭐가 발생합니까?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므로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접지 수목불입니다. 기억나시죠? 옆집에서 나뭇가지가 넘으면 잘라달라고 요구한 후에 응하지 않으면 뭐죠? 자르고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발견하는 즉시 뭐 할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가 있다. 나무가 죽어도 뭐죠? 상관이 없다. 기억나실 거예요. 1번 임접지 뭐가요?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 해도 뭐죠? 감지덕지해야죠. 그죠? 남의 땅 다니면서 비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요? 시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죠. 이건 설명드릴 게 없는 거죠.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물을 부담한다. 맞죠? 중요하시죠? 이런 건 어떨까요? 담장 앞에 적법하게 담장을 설치한 경우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죠?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을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 맞는 거죠. 이건 적법 위법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막혀가지고 그죠? 생존 문제잖아요. 그것이 건축법에 부합하든 안 하든 그거는 따지지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게 만약에 적법하게 담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철거해야 되고요.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도로가 있고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인데 을의 땅이 뭐죠? 맹지가 돼가지고 갑의 땅을 통행할 수 있으면 이게 뭐죠? 주의토지 통행권이고요. 그 말은 갑이 을이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 막으면 뭐 해야 돼요? 철거해 줘야 되고 요 담장이 뭐 적법하든 위법하든 그런 건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3번 경계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겠죠? 담장을 분할해서 뭐 할 건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5번 경계선 부근 후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어요. 건축 중이면 그만 지어라.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겠지만 건물이 이미 완성된 후에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청구 못하나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의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X. 철거할 수 있습니다. 2번 토지 분할로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요거죠.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에게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뭐죠? 2번이죠. 3번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도용할 권리가 인정된다. X입니다. 불가능해야 됩니다. 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기존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때에도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요겁니다.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적도상의 길이 있어요. 형식상 도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가 거기에다가 축사를 지어놔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래도 뭐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로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불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추후라도 나중이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됩니까? 소멸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후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라서 충분할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형식상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로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2번 주위 토지 통권의 범위는입니다. 요거죠. 범위는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따라서 건축법은 적용되지 않고 미래 용도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요? 현재 용도만. 장차 미래에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고요.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점으로 설치한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은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5번 주위 토지 통행권은 물론 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 뭐가 나오냐면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그죠? 오늘 진도 많이 나가지고 그죠? 그죠? 자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뭐하게 되냐면 취득시효하게 됩니다. 일단 점유 취득 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 점유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꼭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 시효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국유재산 중에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요. 국유재산의 경우는 공용이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으로 바뀐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또 취득시효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므로 저당권과 같은 권리는 뭐하지 못합니까? 취득시효 못한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끝이죠. 그 다음에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조심할 점은 점유 개시시로 뭐하게 되냐면 소급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로 간주가 되는 거죠?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뭐죠? 소유자로 간주가 되고요. 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20년이 돼도 봐도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뭐에 걸려야 되죠?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렇죠?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소멸시효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말은 시작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나야? 10년 지나야 비로소 뭐죠?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등기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인데 그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 취득시효 완성 당시 뭐인 거죠?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 정도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꼬박꼬박 시험 문제를 내는 편이고요.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6번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딱 나오죠. 1. 저당권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넘기셔가지고 7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 자주 점유임은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2. 시효 완성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맞죠?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지문이 이런 얘기잖아요. 20년 되기 전에 소유자가 막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 수십 번 바뀌었더라도 어차피 되기 전에 바뀌었다면 최종 양수인이 누가 되는 거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니까 그 사람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점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당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등기하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 사람이니까. 4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받은 명의신탁자입니다. 등기는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요.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을 우리가 뭐죠?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죠? 명의수탁자라고 해요. 근데 적법하기라는 말을 이게 문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간의 종중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명의신탁을 어떻게 일하냐면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만 빌린 것이니까 갑을 지든끼리는 갑에게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게서는 을에게 뭐예요? 소유자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우리가 부부나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은 명의신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정도 무효고 유효고 무엇도 유효예요? 등기도 유효입니다. 그러면 이름만 빌린 거죠? 진짜 준 게 아니죠?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누가요? 갑이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인 거예요? 명의수탁자, 등기 명의자가 뭐죠? 소유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태인데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요건을 갖춰서 20년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 누군 거죠? 을인 거죠. 따라서 누구한테만요? 을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완성자는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명의 수탁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 신탁자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좀 까다롭죠?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기속한다. X입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자면요, 등기라면 뭘 가져요? 소유권을. 언제부터요? 점유 개시시부터. 요 중간에 과실은 누구 거예요? 취득시 완성자 거죠. 그잖아요. 언제부터 소유자라고요? 점유 개시시부터.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과실은 다 누구 거예요? 취득시 완성자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어요. 그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자입니까? 점유 개시시부터 뭐인 거예요? 소유자인 것입니까? 취득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 소유자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기속이 돼야 되겠죠. 왜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뭐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죠? 표정들이 어두워지셨어요. 그죠? 다음 주에 또 할게요. 그죠? 다음 주에는요, 한 50문 정도 풀어야 돼요. 오늘 제가 첫날이어서 많이 안 풀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볼 거냐면은 20, 30 유치권. 물권법은 다 끝낼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저당권까지 한번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당권까지 해도 50문제 다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이상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그죠? 저당권까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